금요일에도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8.1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안동은 2도, 고령 영하 3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고령과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성주는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0도, 성주는 21도까지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도, 예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8도, 예천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21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져 나들이 가기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